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1순위 청약자 수는 총 34만 2,598명으로 전년 대비 85%나 증가했고 2002년 이후 17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제한 조치 등으로 서울 내 로또 분양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17년 만에 1순위 청약자가 최고치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3일 신형 에셋에 따르면 올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신규 공급 예정인 오피스 빌딩 면적은 총 257만 제곱미터로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물량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 기타 권역이 124만 제곱미터로 신규 공급 물량의 48%를 차지했으며 올해 신규 오피스 공급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실률 급등세가 예상됩니다. 지난 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월과 8월부터 각각 집값 담합 시 벌금 부과, 중개부수 협의 규정 신설과 부동산 허위 매물 개시 금지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각종 규제가 시행되면 중개인들과 계약 당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청약 투기 열풍을 막기 위해서 각종 규제들과 또 자격 요건 등의 제한을 걸었었죠. 하지만 지난해 서울 지역의 1순위 청약자 수가요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청약 쏠림 현상은 심화된 것인데요. 과연 정말로 성공적이라고 할 만큼 효과적인 대책들이었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아래 전화번호도 편안하게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짧게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유익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할게요.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분은요. 특별히 용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드림타워 투자자문의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좋은 부동산 찾기 전에 일단 강의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예전부터 2020년에 정말 용산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강조해주고 계신데 어느새 2020년이 막을 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올해부터 용산 랜드마크 본격 개발되는 소식과 함께 용산 안에서 최고의 투자처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맞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늘 강의 시간에 2020년 올해부터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본격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맞습니다. 올해부터 용산 랜드마크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용산권역이 서울권역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이면서 그 중에서도 과연 최고의 투자처가 어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은요. 최근에 용산 민족공원의 개장, 또 준비위원회 발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공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권역의 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용산공원 추진위원회가 첫 회의를 했고요. 무려 8개 부처의 장관들이 참여를 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 공원으로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동부이촌동의 한강맨션이라든지 왕궁맨션, 현대맨션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고 사업자 공모와 선정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에 따라서 용산민족공원 1차 수혜지역, 추가적인 편입지역뿐만 아니고요. 1차 개방, 거기다가 용산민족공원 주변에 있는 유엔수송단이라든지 유엔사 부지, 또 철도병원이라든지
핵심적인 한강 대로변에 아시아 아파트 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권역의 민족공원의 개장에 발맞추어서 용산 주변 지역에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한강에서 남산까지 녹지축까지 연결되는 용산공원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시공사 선정,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들 따라서 용산은 강남권과 격차가 벌어졌다가 다시 갯매혹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향후 용산권역은 강남권과 버금갈 수 있는 마지막 한강변의 대규모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포인트로 해서 올해부터 용산의 랜드마크가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그러면 어느 지역이 가장 최고의 투자처가 될지. 첫 번째, 올해부터 용산 3대 개발축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용산 3대 개발축 뭐죠?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역세권 국제업무단지 용산민족공원입니다. 이 3대 개발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3대 개발축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과 역세권 개발이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재개발 혹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개발이 되는데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이 되는 사업의 그런 지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개발축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역세권이면서 개발 계획이 나오거나 나올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본인의 투자 성향, 투자 금액에 맞는 투자 지역을 선정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매물을 선정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용산권역이 지역도 넓고요. 개발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투자 금액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실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할 것인지 입주를 하게 되면 좀 단기적으로 입주를 보실 건지 좀 길게 보실 건지를 보시고요. 금액 2, 3억 정도의 소액 투자로 접근을 하실 건지 아니면 7, 8억 이상의 큰 금액으로 투자하실 건지에 따라서 투자 지역이 나눠지고요. 그에 맞춰서 매물도 나눠집니다. 하지만 용산권역은 올해부터 대규모 개발 이슈들이 실현화되기 때문에 투자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투자 금액이나 성향에 맞춰서 본인의 그런 취향에 맞는 지역과 매물에 선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산 개발 3대 축이 있고요. 그 중심으로 개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3대 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한강변 용산 역세권역에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서부터 내년까지 토지 정화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사업자 선정도 됐죠. 또한 2020년에는 사업자 공모와 선정을 통해서 2020년 3년 착공, 2026년에서 7년 정도에는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개발되고 상업 업무 시설이 90% 이상이 상업 업무 시설입니다. 그러면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서의 자리매김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바로 서울 역세권과 서울 역세권 개발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선정이 됐고요. 한화그룹이고요. 2020년에 인허가와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5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무려 1조 6천억을 들여서 서울권, 도심권, 특히 용산권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마이스 시설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지가를 정말 크게 올릴 수 있는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대 축의 마지막인 용산민족공원, 올해부터 단계별 용산공원에 공청회와 기획을 한 후에 내년부터는 부분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4, 5년 후에는 용산공원의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국제업무단지 주변 지역의 접근성, 또 용산민족공원의 접근성,
또 서울역 역세권역의 접근성에 발 맞추어서 핵심적인 역세권역의 주변 지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선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핵심 개발축의 접근성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큰 폭의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업무단지와 주변 1차 수혜 지역 바로 걸어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한강 대로변 서부 이촌동 원효로 라인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서울 역세권 개발 통합 개발 역세권과 특히 또 경부선 지하화 라인의 가장 큰 수혜는 바로 서계청파동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민족공원의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어디냐? 동측편인 한남뉴타운과 남측편인 동부이촌동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 보시는 것처럼 용산권역의 전체 면적의 한 70% 정도 이상이 3대 개발축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용산의 지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큰 호재가 살아있고요. 그중에서도 이 3대 개발축이 중첩되어 있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관돼서 개발될 수 있는 라인이 어디냐? 바로 용산 역세권과 경부선 라인인 남영 역세권, 서울역 역세권 라인의 중심,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자체가 앞으로 3대 개발축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인의 투자 성향, 금액에 맞는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거나 너무 무리해서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투자 성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성향, 금액, 어떻게 기준을 나누느냐.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남측, 즉 용산민족공원과 국제업무단지 지역 자체가 1급지입니다. 왜 1급지냐?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용산민족공원의 접근성,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고 조망도 가능합니다. 특히 한강대로변에서 좌측으로는 국제업무단지, 또 동측편으로는 용산민족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측편이 1급지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한 개발 계획이 거의 대부분 지역이 확정돼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야 개발 계획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7, 8억 이상 금액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실거주하실 분들이 접근해야 될 지역이다. 그러면 내가 7, 8억이라는 금액을 당장 좀 투자하기는 어렵고 실거주보다는 투자로 접근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6호선 라인의 상단부를 공략하셔야 되는데 바로 2급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측편과 서측편으로 나눠지는데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소액 투자, 재개발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할 지역은 이 경부선 라인을 중심으로 한 서측편 라인에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서울 역세권역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계 청파동 라인, 또 효창공원 역세권과 남영 역세권역에 있는 원효로 1가 효창동 라인, 또 6호선 효창공원 역세권의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문동 원효로 2가 3가 라인이 앞으로 용산민족공원이라든지 국제업무단지 또 서울역세권 개발사업의 후경과를 계속 얻어갈 수 있고요. 2급지 같은 경우는 최소 금액 1억 5천에서 2억에서 3억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투자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특히 개발 가능성, 역세권 개발 가치로 인해서 단기적인 측면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 재개발이 돼서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용산 지역도 넓으니까요. 그중에서도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좀 투자처로서의 최고의 지역을 세 곳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자, 개인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투자 방법도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용산 전문가로서 세 가지 포인트를 딱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부터 용산의 핵심 개발축, 3대 개발축, 이 바로 랜드마크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따라서 용산 지가 상승, 지금까지는 연습 게임이었고요. 앞으로 본 게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산이라는 지역 선정 잘하셨고요. 그중에서도 더 큰 수익을 얻어 가시려면 핵심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그리고 개별적인 호재, 즉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단지나 지역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과 호재가 있는 지역과 종목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은 슬럼화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지만 향후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는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금 5억 이상 투자하실 분들은 1급지로 가셔야 됩니다. 바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재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 한남뉴타운, 동부이촌동, 또 서부이촌동이나 한강대로변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금 2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2급지로 가셔야 됩니다. 그 2급지 중에서도 경부선 라인, 용산, 남영,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핵심적인 역세권에서도 과거에 개발 계획이 확정됐던 지역들, 지금은 국제문단지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발을 못하고 있지만 나중에라도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보셔야 되고요. 개발 계획이 과거에 확정돼 있었는지, 또 노후도 측면에서 신축이 많지 않고 향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을 확인하시고 선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투자 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투자자분들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용산 전문가인 저희와 함께 상담하시면서 투자 전략 나누시고 핵심적인 지역을 투자하셨을 때는 용산의 큰 미래 가치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용산 민족공원 개발 소식부터 국제 업무단지 그리고 서울 역세권 개발 소식까지 용산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용산 안에서도 최고의 투자처를 찾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건에 맞는 투자 방법 궁금하시다면은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이제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지역 오늘 선별을 오셨다고 들었어요.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먼저 가보실 지역은 서울권역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지역이죠. 이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용산 역세권역에서도 현재 가장 저평가된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개발될 수 있는 서계청파동 라인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데 오늘 그중에서도 개발가치 가장 큰 청파동 1가 라인 가보실 거고요. 두 번째 가보실 지역은 강남의 접근성 삼성동 GBC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으면서 한강변에 마지막 남은 재개발 예정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어디냐?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오늘 두 번째 가볼 지역은 한강변 삼성동 GBC와 한강변 재개발이 가능한 자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대표님께서 강조를 해주시는 만큼 첫 번째 지역부터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시간에 박일권 대표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1가인데요. 1호선과 4호선, 경의중앙선의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서울역 근처에서 오늘 투룸구조의 다세대주택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4억 1,5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일단 용산입니다. 용산 지역 중에서도 청파동 일가라고 하니까 서울역 근처, 서울 역세권 개발 소식,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도 가까울 것 같아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용산권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나옴으로 해서 지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개발 계획이 살아있고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인지 거기다가 가성비, 즉 고평가되어 있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지역 자체가 이런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서울 역세권,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서계 특별기획구역 개발이 확정되어 있고 하단부 청파 1구역 개발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바로 하단부에 있는 지역이 청파동 1가 라인이고요. 1가에서 서울 역세권 10분, 용산 민족공원 15분이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향후 철도 지중화 사업에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 따라서 용산 개발의 3대 축의 두 가지 축을 걸어 다닐 수 있으면서 앞집, 윗집과 아랫집이 개발이 됨으로 해서 바로 끼인 동네 또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고요. 지금 원효로 1가부터 4가 라인까지는 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실투금 자체가 2억 5천에 3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청판 1가 라인은 1억대 중반부터 2억대 초반까지 투자할 수 있는 용산권의 마지막 남은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고 개발 예정지에서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 지역은 호재가 워낙 많으니까요. 청파동 일가에서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호재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서울 역세권 용산 마스터플랜이 올해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 또 한화그룹 타운비즈니스 무려 1조 5천억이 넘는 금액으로 해서 상업 업무시설 개발하고요. 그러면 주변 지역에 아파트 집값 개발 예정지 땅값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역 북부 남부 역세권과 통합 개발에 따른 철도 지중화 사업에 수혜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GTX A노선, B노선 또 희란산선의 연장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고요. 향후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KTX 지선의 노선까지도 개통돼 교통의 중심축, 또 최근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용산민족공원 도보로 15분 정도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용산민족공원의 개장과 캠프 김부지, 용산국제원부단지 지하철로 두세 정거장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용산 개발축의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감이 큰 용산인데 가성비까지 좋다고 하셔서 가격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서울역 근처의 투룸 가격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료 라인 투룸 기준으로 5억 플러스 마이너스 5억대 훌쩍 넘어가고 있는 지역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매매가 4억 1,500만 원대부터 4억 3천만 원대에서 4억 초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 예정가는 약 2억 2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때 1억 대 후반이나 2억 플러스 마이너스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용산권역의 투룸의 역세권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마지막 남은 개발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지역이 향후에 개발 계획 확정됐을 때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포인트 서울역 마스터플랜과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경부선 지하와 용산 민족공원까지 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GTX AB노선 신한산선 한화그룹 타운화 비즈니스 사업들의 수혜, 또 서계특별계획구구나 청파동 라인의 개발 압력과 개발이 됨으로 해서 본 지역 시간상의 문제지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단기적인 시세 차이 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용산권역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용산구 청파동 일가 점검하고 왔고요. 다음 지역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일권 대표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 보시죠. 바로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인데요. 2호선과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건대구역 주변에서 이번에도 투룸구조의 다세대 주택을 골라하셨습니다. 가격 살펴볼게요. 시세는 약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대표님께서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투자처라고 강조해 주시고 계신 지역입니다. 입지 바로 만나볼게요. 네, 최근에 최고가 아파트가 어디서 나오고 있죠? 바로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실권역, 삼성동, 반포, 용산, 여의도, 마포, 성수동 지역 다 한강변이고요. 입지를 보시는 것처럼 바로 하단부 쪽으로는 삼성 역세권역의 글로벌 비즈센터와 잠실 마이산업, 차량으로 5분, 10분이면 바로 영동대교, 청담대교를 넘어가시면 바로 광진구, 그중에서도 자양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역의 한강변의 가치가 살아있는 지역이고요. 본 지역 향후 개발 가치로 인한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한강변을 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는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치적으로 한강 주변이니까요. 한강 건너편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볼까요? 네, 삼성동 GBC 글로벌 비즈센터 접근성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특히 중공 역세권역의 의료행정, 문화복합타운, 또 구의자양 재정비촉지구의 상업업무 주거복합시설, 또 강변 역세권역의 대규모 상업업무시설들의 개발 계획들. 지금 광진구 자양동에서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단지가 개발되는 지역도 있고요. 이런 개발이 다음 차수로 될 수 있는 지역에 저희와 함께 투자하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고요. 개발이 됐을 때는 한강변을 남향으로 바라보는 브랜드 대단지에
최고가 아파트의 입주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과 가치를 갖추고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가격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강변에서 건대구역 근처에 투룸은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매매가 3억대 중반에 형성돼 있습니다. 3억 5천에서 7천대.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5천 플러스 마이너스 더블 역세권 2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임대 수요가 있고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즉 더블 역세권 임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높은 임대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실투자금 1억이라는 비교 소액 투자로 해서 개발 가치가 있는 그런 강남 접근성이 좋은 준강남권역의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1억이라는 최소 금액으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의 가치를 품고 있는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만나봤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지역 좀 집중해볼 수 있는 무료 상담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산 자양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살펴드리는 자리고요. 무료로 진행되는 1대1 상담이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을 주신 다음에 대표님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시간 채워주신 박일권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박일권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우리는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1월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63%로 전월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3.5로 전월 대비 9.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기대감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우리는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와 함께하시면서 궁금증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도심지생연구소의 최한희 팀장님 모시고 또 좋은 부동산 찾아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팀장님께서 또 뭐 최고의 투자처를 찾아오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두 지역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두 지역을 준비했는데요. 종로랑 또 논현동을 가볼 겁니다. 종로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상업지역으로 삥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넓고 두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가치가 매우 좋은 곳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논현동은 우리가 강남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만큼 실제적으로 살았을 때도 굉장히 편하게 살아볼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주변을 살펴보면 대형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볼 때도 굉장히 투자할 만한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그리고 강남구니까요. 수요 측면에서나 그리고 상업 지역 측면에서나 두말할 필요 없이 아주 유리한 지역일 것 같은데 일단 종로구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입니다. 1호선 종로 5가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아파트를 찾아주셨는데요. 시세는 약 3억 3,5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상권은 변화돼 있는데 좀 생각보다 주택 찾기 쉽지 않은 곳 중에 대표적인 지역일 것 같아요. 이 주변의 상권이나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지하철로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한 걸어서 한 4분 정도만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 4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버스도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서울 거의 다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한 번에 이동 가능한 버스가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사대문 도심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 그 사대문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 중간중간 굉장히 굵직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샐러리맨들도 그런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 30분, 40분 차를 타고 가서 집을 구하는 것보다 직주 근접에 이제 내가 라이프를 좀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에 이런 매물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인기가 있을 매물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경 5km 내에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아니고 큰 학교들, 뭐 카톨릭대나 경기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간에 이제 병원이 있으면 굉장히 좀 든든한 느낌이 들고 나중에 투자를 했을 때도 좀 가치 있다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가까운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대병원, 한양대병원, 뭐 서울대병원 다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든든하게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자연 친환경적인 요소가 자기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집 앞에서 나는 좀 운동도 하고 싶고 힐링을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상업지역 아니지만 좀 숨이 트일 만한 기분이 좋아질 만한 공간들도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일단 청계천 수변거리 바로 집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종묘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일부러 우리가 차를 타거나 시간을 내어서 가는 곳을 집 앞에서 좀 내가 힐링한다라는 느낌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이 상권이 잘 형성돼 있고 교통까지 정말 편리하고요. 게다가 좀 번잡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는 게 녹지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린라이프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자, 상권이 변화돼 있는 만큼 그만큼의 호재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지역은 상권이 굉장히 많이 삥 둘러싸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은 굉장히 희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매물이 굉장히 희소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더 더한다면 매물을 투자하실 때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런 호재들이 내 집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주변의 호재는 경찰청 기동대 부지 복합 개발 소식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과 굉장히 가깝게 부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마무리가 된다면 바로바로 좀 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경찰청 기동대 부지를 패션, 의류, 산업의 메카로 좀 키우자라는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물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그쪽을 가보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고 이미 패션하면 많은 분들이 동대문을 생각할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시너지가 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눈여겨 볼 만한 사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국립의료원 일대 개발 사업을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이것도 멀지 않습니다. 국립의료원 일대를 이제 하나하나씩 개발하자
해서 그곳에 숙박시설도 넣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도 넣고 또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 그래서 힐링을 누리면서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 단위로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 되게 하게끔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무리가 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종사자분들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의 잠재적 수요층이 더 탄탄해지는 개발 사업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도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이 지역이 좀 노후가 된 건물들이 많고 골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곡로를 좀 개선시키자라는 의미에서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단계적으로 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뭐 예전에 소규모 공장 같은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공장 부지를 좀 세우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예쁜 카페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 일부러 이사 가고 싶은 동네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거의 좀 지금은 중간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사업이기에 나중에 마무리가 됐을 때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 4대문 도심 재생 개발 사업을 통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도심을 이제 재생한다라는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이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대기업이 되어서 세워진 건물들도 있고요. 지금 막 공사 중인 건물들도 있고 아주 낮은 건물을 올릴 계획에 있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는 집값 상승에 너무너무 좋은 영향을 미칠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래 가치를 보고 좀 투자를 원하시는데 이 부분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 금액이 궁금해지실 것 같거든요. 자, 종로구 종로 5가 투룸 아파트 시세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 지역은 진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세를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합리적인 금액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귀한 매물이고요. 일단 매매가가 3억 3,500에서 한 3억 5,800만 원 정도까지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9천에서 한 3억 1천만 원 정도고요. 이에 따른 전세지 실투자 금액은 한 4,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2에서 3천에 월 110에서 130만 원 정도 굉장히 월세 잘 나오는 곳입니다. 이에 따른 월세 실투자금은 한 1억 4,6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되는 지역의 아파트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월세도 유리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공급이 정말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니까요. 궁금증이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곳에 뭐 오래된 골목도 많고 또 낡은 건물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서 개발될 여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지역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주변의 개발 호재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지만 이제 매물, 특히 아파트를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내가 직접적으로 임대를 놓았을 때 그 임대인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주변 편의시설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시설들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역일수록 상업지역이라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안에서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고요. 보시는 게 미래 가치 면에서 좋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나홀로 한 동짜리 아파트보다는 좀 동이 있는 것에 주목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미래 가치 면에서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변의 잠재적 수요층을 쭉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연금형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오래도록 매달 월세를 편안하게 받으시려면 임대를 끊이지 않고 놔야 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주변의 수요층이 없어지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활성화되는 지역이냐 이런 것을 꼼꼼히 파악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에서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유의점 한 가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저는 눈으로 꼭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장 활동을 꼭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진짜 종로에서 가까운지 5분 걸리는지 4분 걸리는 주변에 편의시설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숨 트일 만한 공간, 청계천 수변 거리까지는 내가 걸어서 얼마까지 가는지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지 눈으로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을 내셔서 임장활동 가보셔서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항목들이 다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종로구 종로 5가에서 투룸 아파트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최한희 팀장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이네요. 7호선 논현역 그리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 사이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2020년에도요. 이 지역 강남구 논현동의 인기는 식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지역 입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강남 쪽에 좋은 매물 없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강남은 투자를 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은 만큼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마음 놓고 든든하고 또 안정성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교통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하철 7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7호선 논현역, 9호선 신논현역에서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다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가면 이제 강남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역을 이렇게 자가용으로 이렇게 지나가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아실 것 같은데 항상 중앙 차선에 사람이 바글바글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지나가는 버스 가 140여 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가는 지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예전에 과연 여기에서 한 번에 거기에 갈까라고 생각했던 지역도 한 번에 가는 버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대중교통으로서는 정말 최고의 입지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외곽을 나가실 때도 접근이 가능한 외부 타는 노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외부 나가실 때 편하실 것 같고요. 또 생활 편의시설 면에서 좀 짚어드리며 강남역 계속 말씀드리지만 없는 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나가셔서 보시면 이것이 또 이게 생겼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강남역만 한 바퀴 돌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면에서 생활, 실생활을 할 때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층을 좀 살펴드리면 당연히 강남역에서 일을 하시는, 강남권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의 수요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차병원 사거리가 의료특화지구로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안에 뭐 일을 하시는 의료계 종사자들도 많이 늘었지만 일부러 그쪽에 이동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 땅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는 땅으로 더욱더 가치 있게 변화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자체는 멈춰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느 지역이든 뭐 거의 다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역이 강남구 또 논현동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재도 정리를 해볼게요. 논현동 쪽의 호재, 어떤 것 저희가 꼭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말 크게 일어나는 대단히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업은 국제 업무나 전시, 뭐 스포츠, 문화, 컨벤션 이런 마이스 산업을 좀 성장시키자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서울의 개발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세히 좀 말씀드리면 3만 5천석 규모의 야구장도 들어가고 숙박
숙박시설은 한 900실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수영장, 그리고 운동시설,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면 주변에 크게 파급 효과가 날 사업이고요.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은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이제 들어가는데 GBC 빌딩이라고 하는 빌딩이 약 105층 높이의 신사옥으로 조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105층까지 한층 한층 사람들이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당연히 머물 공간을 주변에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 수요층이 정말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좀 연계를 해서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도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복합 개발이 되면서 변화가 되는데요. 일단 삼성역 사거리를 시작으로 코엑스 사거리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6층 규모의 대규모 개발 호재입니다. 이곳에는 철도 통합 역사, 버스 완승 센터, 공항 터미널, 주차장, 시민 편의 공간 하나하나씩 잘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철도와 지하철, 버스 노선까지 모이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서는 대중교통의 허브, 또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자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현이 된다면 한 60만 명의 유동인구가 하루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60만 명 하면 좀 안화하시겠지만 너무너무 큰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60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지역은 정말 각기 다른 지역에서 한 곳으로 모이는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인구가 집합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9호선 활성화를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9호선 예전에도 생각이 나는데 9호선이 들어오는 지역, 그 뚫리는 지역마다 집가가 굉장히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번 뚫린다라는 소문이 있으면 그 지역에 매물을 좀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9호선은 가치가 있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 노선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미래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기대하고 기다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9호선이 당연히 지나가는 지역이고 연장 노선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실 지역은 서울시 내에서도 정말 황금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하기에 정말 입지 면에서나 호재 면에서나 든든한 지역입니다. 사실은요, 입지나 호재 의심이 있어서 투자를 망설이신다기보다는 가격 때문에 망설이시잖아요. 투룸 시세 잘 나왔을까요? 네, 정말 제가 주변에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주변 가치 비교해서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매매가는요, 4억 3,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실투자 1억 원에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3천에 월 120에서 140인데 월세 정말 금방금방 잘 나가는 지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은 신용도에 따라 조금은 다른데요. 2억 2천에서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신다면 실투자는 한 2억 1,500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되는 사업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정말 합리적인 금액대에 나왔다고 합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1억 원부터 이 투룸, 강남구 논현동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월세도 특히나 유리하다고 하셨어요. 강남구 논현동이 가지고 있는 좀 강점인 것 같은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쪽 강남 쪽에 투자를 해보시려면 주변에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내 근방, 내가 투자하려는 매물 근방에 이제 실행되고 있는 이제 개발 가능성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좀 너무 멀게 나면 이런 매물일 경우에는 영향을 안 미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호재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서 가치가 있는 매물인지를 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 굉장히 많고요. 혼자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 외부 시설이 혼자 사는 아니면 둘이 사는 분
부분에 딱 맞게 설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지 월세, 전세 잘 나가는 매물로 잘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풀옵션 여부도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제 신혼부부도 굉장히 많이 이런 매물에 집중을 하시는데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막 다 사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옵션이 어떤 것이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지 내가 꼭 필요한 옵션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집중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호재보다는요 정말 직접적인 호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 살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꽉 채워주신 최현희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현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언제든지 이용하셔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부동산 우리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